아니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? 그냥 죽자 같이. 예편 내가 이게? 아이고. 참. 내가 20년 전에 그 집을 나올 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알아? 당신 어머니가 아무리 천박하고 유치한 인간이라도 그래도 애들은 잘 키우겠지. 지 새끼니까. 핏줄이니까. 야, 네가 입이 열게. 판단 미스였어. 아이가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힌 조력자라는 걸 그때 몰랐어. 뭐라는 거야, 이 정신 나간 여자야? 이런. 당신 사랑이 뭔지는 알아? 인격의 존엄이라는 게 뭔지, 양육자의 도리와 태도가 뭔지는 아냐고. 이런 미숙한 인간한테 그 어린애들을 맡기고 나왔으니 오직 답답했으면 날 찾아왔을까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당신이 마이크가 통하는 인간이 아니란 거 알아. 내 과오를 지금이라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랑 같이 바다에라도 빠져 죽는 거겠지. 어? 너 지금 무슨... 야, 너 미쳤니? 몰랐어. 내가 20년 전에 그 지독한 이혼 소송 겪으면서 이미 미쳐버렸다는 거? 애들 결혼 생활에 더 이상 어떤 개입도 간섭도 하지 않을 거라는 각서 안 써줄 거면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죽어. 야, 야, 이봐, 차세워. 세워, 너 왜 이런 거야? 빨리 세워. 차 세워! 세우라니까! 어! 야! 야! 차 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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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!